안녕하세요. 등공의 궁금증 해결 등공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제품은 ABS 노출 박스입니다. 그러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ABS 노출 박스 스위치 1개용이에요. 여기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ABS 노출 박스 승합 스위치 겸용, 예,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ABS 노출 박스 YD형 인테리어용이라고 하고, 예, 승합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개용 스위치 승합 겸용, 그 다음에 2개용 스위치용입니다. 오늘 좀 중점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두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표준형, 예, 표준형 간격이 70mm 정도 되는 게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스위치와 승합의 겸용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배선기구로 체결할 때 쓰는 노출 박스인데요. 콘센트를 이렇게 딱 넣으면 사이, 턱 사이에 홈 쪽으로 쏙 들어가면서 이게 배선기구 콘센트가 이제 이게 체결이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스위치도 겸용이니까 스위치도 이렇게 끼면서 터월에 걸리기 때문에 딱 체결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스위치와 콘센트가 같이 겸용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데 뭐냐, 이거는 간격이 80mm예요. YD형이라고 합니다. 이걸 예전에 인테리어용이라고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배선기구가 보시면 이렇게 70mm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80mm가 이렇게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70mm를 많이 썼어요, 표준형을. 근데 지금은 이 YD형이라고 해서 80mm짜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배선기구가. 그래서 이 배선기구에 맞게 이 간격을 표준형과 YD형 두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YD형 80mm짜리 배선기 콘센트를 턱 사이에 쏙 들어가서 이렇게 체결이 되고요. 반대로 스위치도 양 옆에 턱을 만들어서 스위치가 열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딱 체결이 됩니다. 부장님, 네. 기존 제품하고, 네.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이 제품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도 이제 이런 그 YD형도 있고 표준형도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생산 방식이 좀 개선이 돼서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네. 예전에 했던 방식은 위에 로그아웃이 되어 있고 이제 양옆에 로그아웃이 되어 있고 사출로 찍고 나서 2차 가공을 또 해야 돼요. 이 부분을 튼튼한 강력한 그 포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일일이 다 붙이고 있어요. 엄청 강력하게 단단하게 붙여놓는 작업을 하는데요. 하나를 만들어도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제품은 사출로 찍어서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더 가격이 저렴하죠. 그리고 인건비가 절감되고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완했던 거는 이렇게 승합과 스위치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입니다. 이거는 표준형, 이거는 YD형, 인테리어형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ABS 노출 아울렛 박스 승합 스위치 겸용 표준형, 그리고 ABS 노출 아울렛 박스 승합 스위치 겸용 YD형, 예, 이렇게 ABS 노출 박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